오빠 전 여자친구인데 저희가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야, 저희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민야 가. 아니 오빠 잠깐 얘기 좀 하자. 아 민야 가라고.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할 말이 오빠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잖아. 지금 뭔가 연기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번보다 더 예뻐지셨네요? 아, 언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예쁘긴 하고. 아, 죄송해요. 갑자기? 아, 죄송해요. 왜 예뻐지셨어요? 연애하세요? 연애 너무 하고 싶은데 저 그 사이에 소개팅도 두 번 했거든요. 아, 그 사이에요? 네. 네네.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규진이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아. 아니 근데 저 이제 컨셉이었어요? 아니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그 뒤로 DM을 좀 엄청 받았어요. 아,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네. 꼬리치지 말아라. 예원 언니 건데. 아, 거짓말. 아, 진짜로 예원 언니 건데. 네. 왜 규진 오빠한테 확실하지 않게 자꾸 꼬리를 치냐, 여우다. 진짜로? 이거를 진짜 받아가지고 조금 언급하기가 무서워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 그런 딜 받았어요. 아, 진짜 인기가 많으시구나, 규진 오빠가. 아, 또 그게 그렇게 흘러가나? 네, 약간 아이돌처럼 약간. 사실 제가 시킨 거긴 한데, 동생들한테. 장난이고요. 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짝이 없으시니까. 그쵸. 소개팅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같이 소개팅 잘해봐야죠. 적극성으로는 솔직히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약간 맘먹고 나오셨죠? 저는 규진 오빠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조금 당했다? 같이 소개팅 잘해봐야죠. 같이? 그럼 뭐 따로? 아, 같이 하는데? 네. 결과는 어쨌든 두 명이 다 될 순 없는 거니까. 아, 그렇죠. 저는 어필할 거예요. 그래야죠. 소개팅 하시는 분. 네, 지금 좀 떨려요, 솔직히. 네, 기대가 되고. 네. 뭐 잃어버리셨어요, 사장님? 아니. 사장님. 문이 없는데. 아,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인해 드릴까요? 예. 네, 사인 좀 부탁드려요. 여기다가 사인 좀 부탁드려요. 아, 됐어요. 오늘 소개팅 하러 온. 네. 소개팅 하러 온. 네. 개그맨 양배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왜 웃으시죠? 아니 그냥 웃음이 많아요. 제가. 근데 이거 얼굴 보면서 웃음이 많다고 하면은. 아니 원래 좀 웃음이 많고. 저도 웃음이 기쁘게 많아요. 살아요. 아, 그럼 앉으시죠. 네. 저희 여기 앉을게요. 네. 들어오셨는데. 아니 처음에 뒷모습으로 걸어 들어오셨어가지고. 저는 여기 이제 카페 사장님이신가 싶었던 게 이제 또 모자도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소개팅 남 같은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독특한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그 완두콩 같기도 하고 그 신생아 같기도 하고. 무성애가 갑자기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아니 그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아직은 먼 사람? 네. 근데 성함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네. 제가 이름이 세 개거든요. 오, 이름이 세 개. 네, 어떤 걸로 부르실지는 뭐 상관없는데. 네. 한번 알려주세요. 세 개 다 알려주세요. 지금 이름은 양배차고. 네. 8년 전에는 윤빈이었다가. 윤빈. 윤빈. 네. 원빈, 현빈, 그리고 나 윤빈. 네. 왜 윤빈이었죠? 가명이죠? 아, 그렇죠. 가명. 그리고 원래 본명은 윤진영이에요. 오. 네. 편하실 대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헤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요? 헤이. 웨이터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니면 뭐 한국말로 야.
아, 야 좋은데요? 야 좋아요? 네, 가까운 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뭐 어떤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배차. 배차. 그 뭔가 배차 될 때 배차 시간 같은 거? 네. 오늘도 배차 타고 오고. 아, 아니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88년생이에요. 아, 네. 진짜요? 네. 제가 동안이시다. 오빠라고. 야라고 한다면서 약간. 아, 아까는 이제 나이를 몰랐었지만 아. 동안이시네 되게. 아, 감사합니다. 민 씨 나이가 어떻게? 저는 비공개. 아, 그 아직까지는 비공개 오피셜.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도? 네. 그럼 혹시 그럼 앞에가 8이에요? 괜찮으시면은 7이에요. 괜찮으시면은 번호 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한 번만. 아, 아, 진짜요? 아. 예? 갑자기 네,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짜요? 이렇게 하네요? 네. 진짜 번호예요? 저 진짜 번호예요. 어. 오케이. 번호 땄고. 오케이. 아니요, 제 전화번호는 사실 갖기 정말 어려운 번호다. 왜냐면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이 다 이제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거나 뭐 차번호를 알려드리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아시는 거 아닌가. 번호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렵죠. 규진이한테 물어봐야겠네. 제가 듣기로 여기 되게 나오고 싶어 하셨다고. 제가 규진이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무 나오고 싶다고. 소개팅을 하고 싶다. 예, 예. 예원 씨도 너무 뵙고 싶었고 두 분 다 규진이랑 약간 썸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 아, 아 있었던 제가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아, 봤거든요. 봤어요? 네. 나오신 거? 네. 규진이한테 엄청 네. 네, 되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여기 규진 오빠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아, 오늘 규진이가 나오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진짜 규진 오빠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규진아 내가 나갈게 라고 한번. 근데 지금 규진이 어디 묶여 있어요 지금? 네, 저기,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 아 저기에 묶여 있어요? 네, 묶여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 아 네. 그래도 막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예원 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세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규진 오빠가. 아 규진이가요? 네. 아직 제가 낄 틈이 없다? 저는 낄 틈이 있나요? 없죠. 왜 그렇게 단정 지으시죠? 이거 소개팅 아니에요? 근데 원래 누구나 네. 다 그 틈이 없어요. 근데 그 틈을 아.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이 승자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민희 씨는 그러면 어떤 남자 스타일 싫어하는 스타일 있어요? 저는 좀 허세가 많은 사람 싫어해요. 아. 약간 명품 휘두르고 어. 약간 좀 막 앙 이런 차 타고 아. 그런 약간 티나는 허세들 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뭐 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시계가 되게 비싼 시계더라고요. 아니 되게 45만 동 태국 태국 네, 45만 동 엄청 이런 허세가 좀 있는 스타일? 아 근데 아니요. 안 숨기셔도 돼요. 그렇게 막 비싸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허세남이 싫다고 하시니까 급하게 시계 푸시던데 네. 솔직히 얼마짜리인 건지 이거요? 아 저는 땀 나가지고 풀은 거고 이거 시계 가격은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아 이미 다 깠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아 뭐 하나 물어봐도 오 뭐 어떤 거요? 저 우선이랑 친구인데 네. 네. 그래 보여요. 잠깐만요. 아니 두 분 친구 네 어, 원래 우선이, 네 친구인데 네. 우선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예원 씨랑 네. 사귀었었다. 아 저랑? 네. 아이고 고소를 언제 해야 되나? 네.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아 이제 그 최우선 씨의 이제 혼자만의 상상. 아 그래서 네. 최우선인데 양배차 여기 골라주실 수 있어요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 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박빙이다. 박빙이에요? 꼭 두 분 중에 한 분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고르셨어요? 저는 배차 오빠. 오! 전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아. 그냥 만난 사람이 좀 더 그래도 친근하니까 친숙하니까 오.
언니는요? 빨리 말해줘요. 쑥스러움이 많으신. 저도 그럼 양배차 씨. 어? 저는 왜냐면 양배추를 좋아해요. 비건에 대한 약간 그런 단지? 뭐 어떤 식으로 약간 카베진 좋아하시네 그러면은. 아 그렇죠 완전 음식 드시고. 네. 그리고 두 분 가운데 최하선님 말고 양배차님이 불렀는데 앞에 계셔서 불쌍해서 부르신 건지. 네. 나도 알아. 무시는 거 아니잖아. 인터뷰가 잔인하다. 되게 옆에. 오늘 약간 설레는 그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오면서부터 설렜었어요. 그래요? 네. 어제 밤에 자기 전에도. 아, 당연하죠.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내일 가면은. 난 무조건 성공이다. 소개팅이? 소개팅이. 그만큼 설레고 자신 있었어요. 보통 소개팅 성공률이 좀 어느 정도 돼요? 0%요. 0%? 네. 그래서 더 자신 있는 거예요. 아, 어차피, 네. 어차피 0이니까. 네. 혹시 마지막 연애가 언제세요? 저 안 해봤어요, 0번. 모태솔로?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진짜 모태솔로예요? 아니, 모태솔로까지는 아니죠. 초등학교 때도 사귀어봤어요. 저 빼고 진짜 뽀뽀해본 적? 아니, 뽀뽀는 해봤죠. 근데 왜 사귄 건 0번인데 뽀뽀는 많이 했어요? 아 장난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아 사귄 적도 있어요? 그럼요. 아 아까 0번이라 그래가지고. 아 장난으로 얘기한 거죠. 혹시 모태솔로인데 자존심상에서 사귄 적 있다고 하신 거죠? PD님 그냥 나 놀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근데 모태솔로는 아니고 제가 이 나이에 모태솔로라고 하면은 아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그죠? 근데 모태솔로는 아니고 네, 그래도 연애는 조금. 박빙이지 않을까요? 혹시 좀 상황극으로 좀 저를 좀 맞아주시면 좀 네. 어떤 상황극이든 상관없는 건가요? 네, 제가 드릴게요. 오. 상황극. 상황을 던져주니까. 네네네. 괜찮을까요 혹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그러면은 상황극이니까 뭐. 제가 네. 예원 씨가 지금 저랑 만나고 있는 사이에. 네. 민희 씨가 전 여자친구. 그래서? 아, 전 여자친구? 네, 근데 커피숍에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 헤어졌는데? 네, 근데 아직도 나를 못 잊고 있어. 그런 상황을 한번 가봐도 될까요? 신나셨네.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고. 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네. 좀 그런 상황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혹시 네. 괜찮다면? 네. 아, 여기 상황극이니까. 아니. 뭐, 그냥 좀, 네. 상황극이니까. 맞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그 예원 씨가 지금은 제 여자친구, 네. 전 여자친구인데 저를 못 잊는. 네, 오케이. 네. 가봅시다. 그러면 준비됐죠? 네. 네.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우연히 네, 마주친 미니, 거죠? 네, 미니 씨가 네. 들어와 주세요. 여기 카페가 되게 이쁘지? 아, 시작된 거예요? 아, 나만 보면 아, 네. 웃음이 나지. 맞아. 아, 오빠. 미니야. 배차 오빠 아니야? 배차 시간 다 됐어? 누구야? 미니야, 여기 무슨 일이야? 누구야가 아니라 저 여자친구인데 누구세요? 아, 오빠 전 여자친구인데 저희가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산세이라며? 아, 저희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미니야 가. 아니 오빠 잠깐 얘기 좀 하자. 아 미니야 가라고.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할 말이 오빠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잖아. 나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키 크고 섹시한 여자가 좋다며. 그건 그때고. 저희 얘기 좀 해도 되죠? 아 해도 되는데 얘기 좀 해. 아니야 나 내일 쉬어. 언제 쉰다고? 얘기 좀 해. 내일 쉰다고. 그래? 끝난 거야? 네 우선은 여기까지. 저 너무 행복하고 지금? 나 지금 몇 마디 했는데 지금 되게 이상한 거 근데 네. 원하는 대로 지금 돼가지고 아 지금 원하는 대로 있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예원 씨가 한번 더 그만 안 해? 네. 현실에서 못하니까 약간 대리만족 하시려고. 저 너무 잘 즐겼어요. 제가 원하던 딱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만큼 몇 년 연애 안 하셔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네,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미니님도 벌써 가요? 맛있는데 이거? 잠깐만. 그럼 저 먼저 갈까요? 두 분이 더 그래 주실래요? 근데 여기 제가 빌린 거랑 네. 막아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요? 왜냐면 다음 소개팅 사람이 또 있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나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근데 이 모자 이거 가져가시면 돈 내야 돼요. 안 가져가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오늘 잘 즐기다 갑니다. 연락 주실 거예요, 진짜? 진짜 이거 나쁜 거야. 아니 연락 진짜 주세요. 규진이가 울었어요. 네? 이용당해가지고. 규진이 울었어요. 아니 뭐 오빠 동생으로. 마지막으로 짠하고 저는 이제 이만 네. 물러갈게요. 자 위하여. 위하여. 저는 근데 사실 좀 아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그 뭐야? 규진 오빠 껴서 셋이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면 좀 단둘이 보는 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 보긴 볼 거예요? 어 셋이 보면 진짜 볼 수 있다. 아니, 셋이 말고 둘이. 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면. 에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덥다.